박수를 치고 나오세요. 아, 잘 보시면 됩니다. 워낙 촉이 좋으셔가지고. 비주얼이 좋아, 비주얼이 좋아. 하관은 진짜 노래 잘하는 하관인데. 오! 노래 잘하는 하관. 네, 관상적으로는 굉장한 실력자죠. 뭔가 고음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죠? 약간 운동선수 같지 않나요, 몸이? 이게 헷갈리네, 이게. 약간 연극 무대에 서신 분 같아요. 아, 개그 본능이 있네요. 아, 뭔가 어설픈데? 자, 우리 1번 미스터 싱어는 어떤 분일까요? 키워드 주세요.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나? 박효신? 박효신 목소리? 천호대. 실력자입니다. 어, 바로 나온다. 바로 실력자. 아, 실력자예요? 네. 게스트하우스하고 그냥 반상학적으로 쫙쫙 붙어. 완전. 박효신, 천호대 다 무시. 왜냐하면. 하나가 완전. 당연하죠. 왜냐하면 실력자는요, 세 개가 다 정답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만 관상과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저분이 나올 때 네. 이렇게 기운이 좌에서 우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동쪽에 게스트하우스 하고 계신 분. 아, 동쪽이요? 제주도나 남쪽이 아니라. 남쪽이 아니고. 강원도 쪽 방향. 강릉 쪽에. 동해 쪽 라인에 계시네. 소로 형님의 지금 그런 뭐 톤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빠져드는 게. 어, 그렇죠. 어. 저도 저분의 얼굴을 보고 저분한테 안내를 받아서 게스트하우스 들어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어디세요? 어디세요? 내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키를 받고 저 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했다. 들어갔던 느낌이 나. 딱 저 롱 바디가네. 예. 자, 일단 우리 김수로 씨께서는 1번을 그냥 보자마자 실력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세 번째 단서, 가수의 증거, 미스터리 싱어의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실력자와 거짓을 섞어 말하는 음치를 가려내라. 자, 이제 최후의 1인을 결정짓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가수의 증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0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힘들어서 사실 오늘 더 파이팅 하려고 일부러 좀 투머치하게 간 거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네, 시청자분들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 쟤는 왜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세게 했는데 아니라요. 아니라요. 힘내라는 겁니다. 아니라요. 그냥 파이팅 있게 가자는 거예요. 진짜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납니다. 힘이나요. 네. 가수의 증거에서는 김수로 씨가 미스터리 싱어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걸 맞습니다. 하나 선택하시면 그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요. 또 그 키워드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미스터리 싱어의 키워드 띄워주세요. 자, 게스트하우스 박효신 첫 무대. 저 중에 키워드를 하나 골라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왜 박효신이 더 궁금한데? 저는 재작년부터 네? 친구와 함께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아,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아, 동해! 깜짝이야. 동해잖아, 동해. 동쪽에 게스트하우스 하고 계신 분. 강원도 쪽 방향. 야, 나 거기서 선택했다. 아니! 딱 나오는데 기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싹 가는 거야. 싹 가니까 바로 동해, 가평, 양평, 저쪽 동해. 강릉. 와. 보통 펜션이 다 그쪽이지 않아요? 와, 날카로운 거. 있어요, 날카로운 거 있어요. 있대요. 1박에 얼마예요? 1박에 얼마입니까? 자, 1박의 가격은? 이거 연습 때 있을 텐데. 저희가 그 객실마다 가격이 달라가지고요. 거기까지! 객실마다 다릅니다. 아, 근데 예상 질문이다. 네, 진짜다. 지금 저는 뭐 예를 들어 14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그랬으면 이게 됐는데 그렇죠. 지금 저 말이 정답이거든요. 뷰에 따라 다르고. 뷰에 따라 다르고 평수에 따라 둘이 왔냐, 넷이 왔냐. 주말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이거 날카롭다. 이거 날카로웠다. 아, 근데 왜 1번 분은 아무도 의심 안 하시는 거야?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이 침대 하나당으로 하루 15,000원, 2만 원 이런 식으로만 정해져 있는 게 정말 이게 장점이거든요. 아, 이게 그죠? 게스트하우스는 근데 배낭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잠만 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성수기 때 한번 달라지거든요. 미스터리 싱어의 VCR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학교신.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인 저는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들과 바베큐 파티를 할 때 우연히 박효신 노래를 불렀는데 그 이후로 오신 분마다 신청곡을 주시곤 한답니다. 손님들 덕분에 제 인생 첫 무대인 너목부 무대까지 섰게 됐어요. 그래서 첫 무대구나. 아닙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이 아닌 파주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음치입니다. 저는 너목부 시즌7에 나왔던 콘서트 스타 허주의 동네 친구인데요. 허주가 너는 너목보에서 찾는 인재라며 무조건 나가보라고 추천해줬어요. 그래 진짜인데? 진짜 친구 얼굴인데? 야, 어색함이 1도 없는데?
너목보에서 우승할 수 있는 꿀팁도 많이 알려줬답니다.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진짜 친구일 수도 있죠. 잘 만들었다. 네. 어, 김수로 씨 어디에 어울리나요? 음치 쪽에 영상은 되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 네. 과연 1번 미스터 시간은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진실의 무대야, 연결아! 좀 약간 살 떨리네. 와. 마지막 우승의 문턱에서 탈락을 하게 된 1번 미스터 싱어. 김수로 씨의 날카로운 질문도 잘 피해갔거든요. 아쉽게 떨어진 1번 미스터 싱어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아, 미안하네. 자, 우리 1번 미스터 싱어 김수로 씨의 그 날카로운 질문도 잘 피해갔던 네. 그 대답이 정말 진짜여서 실력자일지 아니면 음치일지 1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야생화 싫어. 의자. 키워드가 박효신이 앉아서. 박효신 씨가 또 앉아서. 야생화, 아, 야생화. 아, 야생화 앉아서 하시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긴장하고 있어. 앉아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원래. 진짜. 야생화. 아니신데도 담백하게. 아, 와 이거 와. 그러니까 쉬운 노래가 아닌데 이게. 네. 자 그러면 너목보 출연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게스트 분 중에 PD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안 믿어가지고 네. 안 믿다가 이게 처음에 한번 거부를 하고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손님들도 제발 나가보세요 이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아 잘됐다. 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동해 거기 이제 바다도 깨끗하고 좋거든요. 이제 놀러 오시면은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미스터리 시간은 실력자였습니다. 예. 아,